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모든 화두가요. 네. 지금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주식시장에 대한 네. 이야기들로 그냥 꽃을 피우고 있는데 벌써 네. 2600도 훌쩍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 수급의 원동력이 됐던 우리 동학개미들, 개인 네. 투자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가세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외국인의 투자, 이제 뭐 고정적으로 계속 대세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지난 3월 달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면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한 20조 넘게 팔았었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냈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은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올해, 이번 달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저 사자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달 이렇게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조금 파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달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약세를 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머징 통화들도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한달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강세로 갔고 중국의 위안화도 무진장 강세로 갔고 그뭐 약간 흔들리고 엉망진창인 브라질 해화라도 최근에 보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양이고 멕시코 페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머징 쪽에 통화 가치가 안정되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머징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 선호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빅스 지수잖아요. 이제 네, 그 빅스지.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S&P 500의 빅스 지수가 금융위기 한참 코로나 위기가 심할 때에는 거의 뭐 100큰 척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뭐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못 봤던 숫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숫자가 한 25? 2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 평균치는 대략 15 이하에서 머물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빅스 지수가 한2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정상화된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이머징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코로나의 락다운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죽었는데 반면에 이제 제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은 다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재고 축적의 과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생산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러면은 중국이나 한국처럼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뭐 블랙록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 보면은 이머징 중에서도 아시아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추천들을 하는 거 등등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너무 높이 오른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덜 오른 신흥국 쪽으로 뭐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보면은 늘그 뭐랄까 흥망성쇠라고 그러나요? 시장의 흥망성쇠를 보면 위기가 오고 위기가 오면은 달러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돌아서기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니까 그나마 이제 편안한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투자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 잡혀가는 국면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그 일드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 시장은 많이 올랐고 아직 이머징 쪽은 늘 뒤따라오잖아요. 네.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니까 돈들이 이제 글로 이렇게 넘쳐 흘러가죠.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위기가 극복이 되고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쪼기 시작하죠. 다시 회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금리를 낮추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사주는 거잖아요. 네. 국채도 사주고 뭐 회사채도 사주고 해서 그 돈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재정이나 대출의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도록 하는 건데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제가 보기엔 뭐 인플레이션은 잘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자산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타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그 양적 완화하는 거를 먼저 끊죠. 양적 완화를 먼저 끊고 그다음에 좀 상황을 봐서 또 괜찮으면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네,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제일 먼저 터지는 거는 또 이머징 국가부터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이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위기의 1단계, 2단계는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국면이니까 이제 돈들이 이머징 쪽으로 넘어올 때가 됐죠. 네. 네. 지금 일단 그 거시적으로는 좀 네.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한국의 상황에 좀 맞춰봤을 때 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 우량주 쪽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대형 우량주 중심 그쪽에 네. 개인들도 투자를 네. 하는 게 나은 것인지, 네, 네. 예, 중소형주는 이제 끝난 네. 것인지. 아니면 끝난 게 있겠어요? 상승에. 예, 끝난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 게임이 어떠냐 하는 거겠고,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뭐, 그, LG화학. 최근에 이제 뭐, LG화학도 많이 사고, 뭐, 대형 우량주로 사는 거죠. 대형 우량주로 많이 사는데,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때, 외국인들의, 우리가 얘기한 글로벌, 펀드 플로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주포가 뭐냐? 그러면은 그 주포는 연기금하고 국부 펀드거든요. 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표적인 연기금이 뭐 일본이 크죠. 일본이 크고 미국도 뭐 미국은 주 단위로 돼 있으니까 캘퍼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자금들인데 그런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월드 인덱스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데 MSCI 월드 인덱스를 따라서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들이 우선되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액티브 펀드나 해치 펀드나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중소형주 쪽도 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개인들이 올려놓은 한국 주식시장 네. 외국인들이 와서 그 물량을 사갈 것인가. 외국인들 사가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는 형국이 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메리트를 보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 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글로벌 뭐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놓고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할 때도 저 같아도 한국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유로요? 아니, 우선 싸요. 아, 싼가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싼 걸 떠나서 한국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가 별로 없죠. 우리는 정치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면 아주 짜증스럽고 뭔가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산업 구조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한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산업 포트폴리오가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반도체, 뭐 화학, 철강, 통신, 뭐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뭐 조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중에 상당한 기업들은 리딩 컴퍼니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전기차 이런 것들도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산업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싸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정 건전성도 괜찮고 그 매크로적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메리트가 있고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요.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 뭐 물론 이제 PER, PBR 이런 게 대표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아마 평균 PER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선진국 시장보다는 데피니트리 싸고 그 다음에 이머징 중에서도 싸요. 그리고 PBR로 보면 뭐 이제 1배가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ROE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기자본 수익률. ROE가 플러스이면 PBR이 1이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자산은 그냥 뭐죠? 그걸 뭐라 이렇게 장부가로 이렇게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리미엄이 붙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가게도 저희가 식당을 하더라도 그 식당에 돈을 잘 보면 권리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못 벌면 PBR이 뭐 1배 이하로 가는 게 맞죠. 언제 청산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5%, 6% 이렇게 10%씩 나오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로 거래된다?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산업도 튼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제일 큰 원인은 저는 그거죠. 우리가 이머징에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감이나 이런 데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해서 이걸 우리가 이머징이 아니고 선진국에 가 있어야죠. 지수에. 우리가 왜냐하면 경제 규모로 보면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는 세계 10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경쟁력. 아니 우리 뭐 이거 뭐죠 이게? 갤럭시인가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하고 세계적으로 이 저 탑티어잖아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무슨 저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머징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바뀌면 제가 보기엔 주가 두 배 가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외국인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환율, 원화 강세를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파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 좋으나 수출 기업들의 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걱정.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네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예, 이런. 다소 우려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점진적인 원화 강세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좋죠. 왜냐하면, 뭐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환차익도 없고. 그러니까. 저 주식 투자해서 돈도 벌고 환차익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1타 2피인가?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200원에서 1300원까지 너무 빨리 와서.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구두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뭐 직접적인 이 외환시장에서 개입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속도가 빠를 때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 개입하는 거는 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원화는 뭐 조금 더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 그러니까 가지. 더 가치, 달러 가치가 더 하락이 될 거다. 뭐 달러 가치도 그렇겠지만 달러 가치 하락이라 보다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재정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옐런이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이 됐잖아요. 근데 옐런이야말로 이제 뭐 누가 뭐 인둘기라 그러나 사람 비둘기?
이상한데 인돌기. 그러니까 원래 다비시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우위인데 그 조지아에서 1월 초에 또 선거해서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등등등해서 뭐 돈을 좀 더 풀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금통위 하고 나서 하는 경제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1.1%에서 조금 올렸죠. 조금 올렸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네. 네.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래서 방향은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는 뭐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은 좋아지는데 기관은 가만히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기관은 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나 또는 뭐 증권회사의 상품 우리 프랍 어카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그러죠. 더 무리 안 하고 이제 웬만큼 벌었으면 이제 털어내는 거. 그래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제 연기금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정해진 비율이 있거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그래서 올해 국내 주식은 몇 프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가만히 있는데도 비율이 올라갔어. 그래서 굳이 그거를 들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보다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급상으로 보면은 시장이 11월이 제일 좋고 12월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뭐 네. 지금 2단계 거리두기 하자마자 지금 벌써 500명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4분기 경제 실적,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기 실적에 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보통 겨울 네. 1월까지 예상이 되니까 1분기 실적도 네.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주식 시장은 실적에 의한 어떤 하락 조정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락다운을 하면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GDP의 70% 이상이 소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라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죠. 자영업자. 식당하고 카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경제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뭐 크게 임팩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쉬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11월 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저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생스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생스기빙 지나고 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 안 해요. 그 사람들 이제 휴가 갈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연말 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보통 추수감사를 지나고 12월 중순 넘어가면 대충 북클로징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제가 보기에 올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주식 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있는 걸 덜어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도세 이슈가 뭐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털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12월 장은 뭐 11월만큼 그렇게 많이 좋지는 좋을까? 좀 그래 보입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그 계속 사준다 하더라도. 아니, 외국인이 제가 말했지만 그 친구들도 이제 끝났다. 보통 추수감사를 지나고. 아, 미국만이 아니라 네, 외국 자금이니까. 네, 보통 12월 중순 넘어가면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해요.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갈 생각하죠. 네. 참, 휴가는 뭐. 상황도 어려운데. 일을 일하지, 왜. 보통 헤지펀드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이제 생스기빙 되면은 거의 북클로징 하고 올해 이제 얼마나 벌었나 하고 적정 매매 안 하고 뭐 연기금이나 펜션 이런 것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11월 장이 이렇게 좋으면 12월 초 지나고 나면 슬로우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11월 장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지금은 그냥 정말 많은 곳에서 내년도 주가 3천 보는 분들이 워낙 많이 생겼더라고요.
3천이라고 봐야 뭐 지금 2,600이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 아주 이러더라고요. 그 네. 보니까 하우스 뷰는 이렇게 좀 검소하게 네. 3천 이상 이렇게 보지만 그 담당자들은 뭐 진짜 엄청 높이 보더라고요. 네. 이러한 근데 하나 네. 불안한 게 뭐냐면 올해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된 컨센서스 것 이런 예상들이 전부 깨졌잖아요. 그렇죠. 원래 시장에 합의된 컨센서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내년도 엄청나게 네. 상승할 것이다. 3천은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네. 컨센서스가 딱 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뭐 저희가 예측한다는 게 참 부질없는 게요. 작년 이맘때쯤 예측할 때 누가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측이라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부질이 없고 시장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한 예측한다는 거는 그 이 옛날에 보면 그 뉴턴의 만유인력적인 시스템적인 사고죠. 사과가 떨어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더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 사회는 변하지 않는 법칙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컨틴전트하다고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적응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만약에 야 사관 떨어졌는데 무조건 땅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강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건 20세기 19세기의 사람이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변수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아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 의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그렇죠. 대응, 네, 네, 싹 그렇죠. 뷰를 바꾸면서 거기에 그렇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안 좋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네. 상황들일지. 모르죠. 예, 그건 가봐야죠. 예, 하여튼 시장의 근데, 부정적인. 제일 안 좋은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지금 그럼 저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네. 그 이야기 하신 게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버블을 즐겨라. 그런데 네. 비상문 근처에서 즐겨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버블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을 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이제 보통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돈을 풀고 그 돈들이 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오는 거죠. 그 유동성 장세가 오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로 경제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경제 펀더멘탈도 괜찮아지고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 장세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에 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간다. 그다음 실적 장세로 와서 진짜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흔들려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와장창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얘기한 역실적 장세. 그래서 그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내년은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장이니까 뭐 좋죠.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 리스크 요인이 뭐냐? 다 전제 조건은 내년에 좋아질 거다. 경제도 좋아지고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날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거는 이제 리스크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 올해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